나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려고 여러분 모두가 오셨으니 기쁩니다. 4월 8일에 90세가 되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1943년 내 옆에 친구가 폭탄에 맞아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날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나는 죽게 될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7년 전 엘리자베트 머트만 박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죽었을 때 나는 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놓아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속에서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혹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아침마다 내게 생명의 신선한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나와 함께 깊이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을 기쁘게 즐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감사합니다.